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찬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현재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은 매를 맞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그것도 이제 내가 보기에 낮에 잡혀 매를 맞고 해서 밤중쯤 되었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바울과 실라가 아마 기절했다 깨어났는지 아니면 근심 속에 있다가 마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동안에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또 예수님 주님께 친히 세상에 핍박을 받으시고 멸시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시련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속에서도 형편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걸 즐거워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중에 누가 매 맞는 게 좋고 감옥에 갇히는 게 좋고 능력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그걸 좋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은 매를 맞지만 감옥에 있지만 더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게 고통이고 괴로움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에서 구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많은 상을 주시라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비난받지 않아도 비난을 받는다든지 사실 아닌 거짓말로 가지고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침울해지고 어두워질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박을 받고 고난당하는 그 사실도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또 내가 그런 어려움을 좀 겪긴 하지만 그런 말 열매들이 귀한 열매들이라서 만사 죄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사실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귀신을 쫓아낸 게 계기가 돼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을 위하여 뒷받침하고 바울이 여러 그 당시에 교통이나 통신이 좋지 않아서 그 도시를 떠났을 때 금방 바울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요즘 뭐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교류가 안 돼서 모르는데 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뒷받침을 해줬고 기도해주고 또 물질을 뒷받침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감옥에서 매를 맞고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에 들어가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입고 축복을 받고 은혜 입는 것 좋고 하늘나라 가는 좋지만은 핍박을 당하거나 정말 멸시를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매를 맞는 거나 감옥 가는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친히 십자에 못 박히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대가로 많은 사람을 죄에서 건진 그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핍박이 싫고 고통이 싫고 비방이 싫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막상 내 육체는 싫어해도 종종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저도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영광 돌린 거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런들은 정말 더러운 죄를 씻고 예수와 같이 동행한다. 너무 놀라운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좋아하고 요즘 또 성경학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다 예수님 만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식으로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한 안전 베일을 고치는 일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인 앞에 쩔쩔맸는데 사도행전 진짜 읽어보면 대제사장이 다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하나님 앞에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베드로 그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면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막 가난하고 어려워서 남의 집에 정말 그 밀도 꺾어 구워 먹고 감자도 캐 먹고 도둑질을 많이 해서 나한테 그때 지옥 간다고 확실하게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왔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달라지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윗이 시글락이 불탔을 때 고통스럽고 울 길이 없어 울었지만 바로 그게 왕이 되는 전주곡이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비난당했지만 그러나 많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복음이 전거되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마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핍박이 없거나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 한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 점에 능히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자 우리 모든 사람이 내어주니까 어찌 그 아들을 모든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정말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핍박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모든 것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소망과 힘을 줍니다. 정작 핍박을 당할 때보다 당을 미리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원치 않고 그렇지만 이런 삶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복되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이 풍랑을 만나고 배가 파선이 되고 독사에게 물리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바울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처음엔 주저가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비방도 있고 핍박도 있고 거짓 청자들의 그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많이 억누르는데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는데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단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핍박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그 당시에 사울로 말미암아 많은 그리스도인 잡아 죽이면 당하는 그런 때인데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 복음 전에 내가 무슨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 그랬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 전한테 원성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아름다운 사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꽃이 예쁘긴 합니다만은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 열매가 맺게 되죠. 꽃이 피 있으면서 영원히 피 있으면 열매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요.
꽃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꽃이.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도 아름다움을 버리고 꼭지에서 떨어져 나가야 하고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커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법칙으로 우리에게 시련도 주고 얼음도 주고 고난도 주고 핍박도 주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만 이기고 복된 삶을 살게 한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CLF도 못했고 많은 준비했는데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어려움도 즐거움에도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회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